이것만 보면 오늘 영상 민코가 주인공인 줄 아실 텐데 잠깐 이제 항마력 떨어질까 봐 미리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옆에 있는 매미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날아다니는 벌 같은 친구인데요. 얘네들 정체가 뭐냐고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다가 하루에도 한 10번씩 오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한국에서 워낙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사실 정체를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했는데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얘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렇게 편하게 찍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서로 같이 붙어 있었어요. 서로 위아래로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짝짓기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얘를 먹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아 얘가 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는 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파리도 아니에요. 바로 이름이 뭐냐면은 파리메라는 친구예요. 영어로는 그럼 플라이 이글이냐? 플라이호? 아무튼간 얘가 파리메라는 친구인데 한국 이게 동아시아에 좀 엄청 많이 분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나 이 개체수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이 사실 곤충계 싸움으로 1티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긴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약간 많이 커버치고 돌려가지고 좋게 순화해서 말을 하지만 거지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얼굴 자체가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온몸에 털이나 있고 주댕이에 뾰족한 침이 하나 있고 다리도 보면은 온몸에 다리 가시가 덕지덕지 붙어있잖아요. 몸에 털도 엄청 많고 아 생김새 정말 제가 박살이 났죠. 아주 그냥 찢어졌죠 생김새가. 얘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곱등이 짝짓기 하는 거 보는 기분이에요. 아무튼 생김새가 워낙에 좀 그로테스크하다 보니까 얘네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요. 얘네는 굳이 말하자면 사실 익충이에요. 얘가 뭐냐면은 주로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게 바로 파리매거든요. 얘네들은 날아다니면서 이 눈으로다가 먹이를 포착한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그 먹이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이 침을 꽂고서는 빨아먹는 게 바로 얘네들의 특징이거든요. 주로 많이 먹는 게 약간 좀 길을 잃은 꿀벌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재수 좋은 얘네가 장수말벌도 이제 사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다가 얘네가 약간 좀 어쌔신형이어가지고 이 뒤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몸에다 구멍을 뚫어버린 다음에 피를 빨아먹는데 뭐 많게는 장수말벌이나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포텐 터지면 사슴벌레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얘들이 전투력이 정말 극강을 달리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사냥을 잘하냐면 여기 있는 이 참매미 보이시죠? 이것도 얘를 먹던 도중에 잡혔대요. 진짜로? 사실 매미는 곤충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움직이는 보너스 계열이어가지고 방어 기능도 전혀 없고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전부여가지고요. 그 꼭 괴물 영화도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먼저 죽잖아. 아무튼 이렇게 몸집이 큰 벌레도 사냥할 수 있는 게 파리맨인데요. 얘네들이 좀 풀밭 같은 데 가면 쉽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얘를 보고서 해충이라 생각을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얘를 한번 물려본 적 없는데 실제로 잡으면 물 수 있다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만지지 말고요. 꼭 이런 타입들이 물리면 더럽게 아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의 근접사진. 자, 또 진짜 싫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영상을 점심시간에 올릴 거니까 자, 한번 핸들링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느린가요? 아니요, 무슨 짓 빨라. 팔이 매잖아. 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가능할까? 날아다니는 벌도 잡아먹네거든? 네. 진짜로? 오. 그냥 이 벌레들이 휘우 날아가면 이러고 덮치는 애예요. 그래서 잡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요. 와 소리 막 소리 지르는데? 우와, 혜수야, 얼굴 한번 만져봐줘. 얼굴. 얼굴 한번 만져봐봐. 어, 그걸 진짜 만지네? 나중에 막, 그, 뭐야, 그. 우와, 나 얘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야. 근데 좀 그렇게 생겼다. 아, 진짜 못생긴 거지. 이 정도면 거의 최악을 달리고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파리매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실제로 진짜 큰 종은 거의 막 사람 손가락만한 사이즈까지 있다고 해요. 다리 길이까지 하면 손바닥 절반만 하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뭐 진짜 막 날아다니는 새라도 잡아먹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다가,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는 애들이 약간 좀 털이 많이 나 있고, 몸에 가루도 많이 나 있어요. 이제 꼬리 척해내는 건 약간 벌 의태 행동이야. 애벌레 생활사를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유충 때는 얘네들이 약간 거품 형태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알들이 그 부화를 하고 나면은 땅속에 있는 이 메뚜기의 알을 먹고 살거든요. 메뚜기, 여치, 배짱 이런 애들의 이제 막 알을 먹고 사는 그런 익충이거든요. 유충 때도 성충 때도 한결같이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종이고요.
얘네가 실제로 종은 파리에 가까운 종이라고 했지? 네. 일반 파리하고는 다르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되게 좀 큰 이런 이득을 주는 종인 만큼 사람들이 괜히 막 잡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얘를 잡을 정도의 깡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야, 다리 잡는 힘이 너무 센데. 벌을 엄청 따라하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벌도 잡아먹는 애잖아. 아무튼 우리의 익충 파리맨은 이제 여기서 그냥 빠이빠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얘를 잡아가지고 다른 물방개한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한 가지 곤충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교실이나 아니면 운동장 같은 데서 파리매아가 나타났을 때 여학생들이 막 무서워하면은 거기 가서 멋있게 말씀 주세요. 저건 파리매아라고. 그러면은 그날부터 뭔가 야 진짜 멋있지. 목소리만 들어도 설레지 않냐? 아무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동훈아 잘 잡았어. 이거는 별건 아니고 파리매 똥이에요. 이 허연 것들. 주로 액체형으로 먹는 애들이라서 똥이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거 대왕 파리매인가? 얘도 종류 많긴 한데 내가 다 얘네 종에 대해서 구분은 못하겠다. 여기 종에 대해서는 우리 편집자님이 여기다가 이제 종류가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종류에 대해서는요. 아님 말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